2022년 이민년 하반기 죽어라 힘들었던 분들도 좀 기분 좋으시라고 네. 하반기에 대박나는 띠와 나이를 한번 여쭤보려 합니다. 예, 동자법당입니다. 하반기 66년생 말띠 병호생 57세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음과 양이 화합하니 만물이 열리고 하반기에 좋은 일이 많을 것이다. 명성이 높고 권리가 있으니 점점 형통해진다 합니다. 은인이 항상 도운이 널리 문서운이 널려 있다 이렇게 나오고 9월달부터 12월달 확실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문서운이라든지 가게 문서운이라든지 뭐 시험 보실 분들 시험 준비하실 분들 많은 일들이 좋은 일이 많을 것이다. 합격이라든지 직장의 승진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바랄 것이다 이렇게 생각 있게 나옵니다. 개인 일 하시는 분들도 많은 자기 사업에 많은 직장에서 뭐 사업에서라든 다른 사람들이 다른 분들이 말 귀인들이 많은 이 사업 저 사업 해보라고 추대하는 일이 많을 것이다. 가게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매출이 자기가 생각하는 외에 매출이 많이 일을 올릴 것이고. 자기 물건들을 많이 써주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66년 병호생들 57세 그런 분들 많은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것은 제진띠 83년생 개생 40세 뭐 올 초반에는 뭐 관제수나 구설수나 이런 게 속 뭐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올 하반기에 모든 일들이 살살 뭐 얼음 뭐 녹듯이 살살 많이 풀릴 수 있는 하반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일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하반기에 뭐 막혀 있던 문서운 그런 것들이 많이 풀립니다. 자기가 머리 아팠던 일 안 좋았던 일들이 올 하반기에 들어가 8월, 9월 달부터 많이 풀리니까 많은 기대를 하시고 열심히 생활하시면 좋고 또 자기를 본인이 함께 자기한테 해코지했던 분들도 자기에게 본인한테 와가지고 많은 조언과 또 생각지 않은 귀인들이 많이 찾아들 것이다. 이렇게 되는 여기가 하반기가 될 것이다. 또 특히 11월 달, 12월 달에 아주 뭐 생각지 않은 기운이 돈 금전 기운이 많이 들어옵니다. 11월달 12월달에 가지고 자기가 생각 사업 확장하는 금전 운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고 매출 상승도 많이 될 것이다. 사업을 하던 분들도 금전 관계가 모든 것이 많이 풀려가지고 좀 사업 확장이 많이 이루어지는 올 하반기가 될 것입니다. 40세 젊은 나이지만은 뜻하지 않게 이번 하반기부터 많은 운수가 금전 운수 생각지 않은 귀인들 특히 뭐 마흔 초반에 승진 못하신 분들도 승진 기운이 많이 들어오니까 직장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다 보면 뜻하지 않게 승진도 많이 될 것이니까 열심히 사시고 많은 노력을 하시면은 더 좋은 일이 많을 테니까 83년생 개생 40살 40세 이분들도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 좋은 일이 많을 텐데 더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올 하반기에는 열심히 사시고 하다 보면 금전, 귀인, 승진 그런 운수가 많으니까 열심히 사시다 보면 좋은 일도 많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 이제 2022년 네. 대박나는 띠, 하반기에 대박나는 띠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1등을 꼽자면 어떤 띠가 제일 83년생 개생 40세 젊은 나이에 뭐 요즘에는 뭐 100세 시대지만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 노후를 생각한다면 막 금전력을 가지고 막 쓰지 마시고 알뜰하게 생활을 하셔가지고 더 많이 보여가지고 부자 되시고 이 40세 계생들 올 하반기에 이민년 하반기에 좋은 일이 많으니까 힘들 내시고 다만 모든 뭐 계생들이 좋다는 건 아니니까 열심히들 생활하시다면 좋은 일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계생들 다 좋다는 건 아니니까 저한테 욕하지 마시고. 선생님. 네. 제가 원해서 이렇게 여쭤봤던 건 아닌데 네. 제가 또 계획생입니다. 제가 원해서 여쭤봤던 건 아닌데 네. 네. 근데 정말 이제 앞으로 하반기가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동작 못 당입니다.